저는 시점을 뭐 그냥 특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잘못된 예라고 생각하는데요. 4월 27일 날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. 그런데 그때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180일 상임위, 60일 본회의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. 본회의 자동 예, 그러니까 상정되죠? 4월에서 180일이면 10월, 그다음에 60일이면 12월, 12월 22일 이후. 내일 모레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동 상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거치면 2월 중순이나 2월 말쯤 특검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70일 수사기관인데 4월 말까지 할수 있습니다. 4월 총선을 딱 겨냥한 거죠. 여러 사람 얘기한 것처럼 브리핑을 매일 할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4월 총선을 겨냥한 그런 절묘한 시점을 반드시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다 할수 있고요. 그러니까 특검법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? 수사가 목적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생각하고요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대상 아닙니까? 그런데 아까도 본 것처럼 관련된 인지된 관련 사건, 사실상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특검 추천도 민주당과 정의당만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.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민감한 문제는 대한변협이나 아니면 뭐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만들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요. 그리고 뭐 고검장급 특검 1명, 검사장급 특검 보 4명, 검사 20명, 뭐 공무원 40명, 특별수사관 40명, 100명으로 81억 예산이 추계입니다, 현재. 아니, 지금 주가 조작 의혹 하나 수사하는데 왜 이렇게 무슨 옛날 국정농단 특검 하듯이 예. 그보다 더큰 규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수사가 목적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런 걸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항들을 빼고 그야말로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에만 국한하도록 돼 있는 것. 그리고 공정하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,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요. 또한 가지, 지금 빨리 특별감찰관 신속 임명 절차를 진행하시고, 제2부속실도 빨리 만드시고,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적인 관리 하에 들어와서 감시 하에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쓸데없는 의구심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.